윤석민이 그토록 갈망했던 메이저리그를 뒤로하고 친정팀 기아로 돌아왔습니다. 기아는 윤석민에겐 90억 원을, 전소속팀 볼티모어에게는 단돈 1,000원만 지불했습니다. 윤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. 윤석민은 지난 1월만 해도 국내 복귀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. 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거기를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꿈을 접을 생각은 없습니다. 하지만 불과 두 달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. 빅리그는 구경도 못했고 마이너리그에서조차 부진했습니다. 올해는 스프링 캠프에도 초청받지 못하며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. 친정팀 기아는 윤석민에게 FA 최고액인 총액 90억 원의 4년 계약을 안겼습니다. 과거 윤석민이 100억 원을 제시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 영입 경쟁이 치열했다는 점에서 실제 금액은 그 이상일 걸로 짐작됩니다. 뉴욕까지 좀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많이 설득해 주셨는데 당연히 기아로 가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. 최고액 몸값에 비해 이적료는 1달러, 우리 돈 1,000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. 방출이 아니고 이적이기 때문에 이적료가 필요했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1달러로 지불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계약으로 윤석민의 잔여 연봉 50억 원을 아끼게 된 볼티모어는 실수를 바로잡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. 윤석민은 정규리그 개막과 동시에 바로 투입될 걸로 보입니다. 하위권이 예상되던 기아가 단숨에 중위권 전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윤승욱입니다.